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저희가 시기별로 보험금 청구하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실손 의료기에서 시기별로 보상하는 항목과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저희 회사에 있는 분께서 항문질환 관련돼가지고 입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그거 아시죠? 치즈. 그래서 김대리가 그러죠? 네. 네, 편집해 주시고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이제 13년 동안이나 유지했던 실손에 청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 금액에 대해서 하나도 보상을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입한 지 2년밖에 안 된 아버지께서는 전부 보상을 받으셔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공제하는 항목과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선은 표준화 전해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 질환 관련돼가지고 N39와 성병 관련돼서는 보상하지 않았는데요. M39 중에서는 요실금만 보상을 하지 않고요. F00과 F03까지 이제 치매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표준화 이전, 공부년도 10월 이후부터로 보시면 되겠죠.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치과 치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아보험 없으신 분들, 또 실손으로도 보상을 못 받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약관 한번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약관에서 치과 치료라고 명시되지 않고 치과 병 의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당신은 럭키가입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치과 병원이라고 써있어요. 막 한양대 치과 병원. 그러면 보상이 안 돼요. 뭐 한양대 병원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과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았어요. 이럴 때 보상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한방병원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관련돼서 지금은 한방치료도 전부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요. 급여 부분은 표준화 이전 가입하셨던 분들, 실손 통원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실손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보상을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응급실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용이 후덜덜 하거든요. 이게 나는 정말 아파 죽겠어서 응급실에 가는 건데 병원에서는 내가 나를 응급 환자로 봐주지 않아요. 관리료는 응급 환자인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합니다. 16년도 1월 이전에 실손에 가입하셨다라고 하면 이 관리료가 전부 보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손에서도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서 응급실 내원 치료비라는 항목을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4세대 실손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관련돼가지고 정말 안 좋다라고만 흥면에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꼭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히 이제 점검하시고 알고 계셔야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